또 찬찬찬. 술 잘 들어가는 안주. 조금 취해. 안녕하세요. 요리하래요 셰프 조셉입니다. 오늘은 술 잘 들어가는 안주. 이 안주 같은 경우에는 이 마초게 그리고 매콤 셀큼 소스 준비해요. 마초게 먼저 볼을 해감해야 돼서 이렇게 소금물으로 넣어야 돼요. 이런 해감하는 방법은 보통 마초게 굴 그 여러 가지 기죽에 여기 물 넣고 은수저로 넣으면 아마 30분 동안 이렇게 볼 빼놓고 해서 이런 레시피는 왜 만들고 싶으면 계절은 마초게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 레시피 간단하고 맛있어서 어느 날에 이렇게 쉽게 만들고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마초게 구우는 방법? 네, 뭐 구운 방법? 이렇게 숯불에 구워서 더 맛있는데 이렇게 숯불 쓰고 싶지 않으면 냄비에서는 물 넣고 조금만 네, 데친 할 수 있어요. 뭐 1분, 2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감하면서 소스 준비할게요. 이런 재료는 이렇게 다 한국 재료. 유자 50ml, 생강 마늘 13 그리고 매운 고추, 깻잎, 시금치 50g 그리고 양파 30g 마무리는 이런 다시마 국물. 마른 다시마는 물 넣고 1시간 동안 이렇게 넣지 않으면 물만 넣으면 이렇게 조금 물겨요? 물기에 thin 건죽하지 않는 이름이 뭐야? 차보면 이렇게 끈적끈적 물이라서 한국에서는 이런 쌀물 비슷해요. 이런 소스는 진짜 상큼한 향이 있고 조금 매운데 진짜 맛있어. 오, 매운데? 깻잎도 just a little bit. 네, 주스 느낌 있는데 먹어보고 싶어요? 아, 미안. 왜냐하면 이런 소스는 매우면 너무 맵대요. 술 같이 이렇게 계속 이런 방법으로 좋죠. 이 소스는 조셉 소스예요. 조셉 만능 소스예요. 여기 보시면 보시다시피 다 배고 쓸 수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2분만 다 익히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여기만큼 열으면 바로 다 익으면 식감이 완전 신발 맛이 조금 네, 이렇게 있고 이런 다시마 네, 서빙 플레이트. 와, 여기에서는 서빙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 중요하죠. 사진 제기가 되면 이렇게 예쁘게 만들려면 근데 술 필요해서 오늘 투 페링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13% 정명주 약주예요. 진짜 세지 않아서 이렇게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페링은 이 위스키처럼 한국의 위스키 고운달. 오, 고운달. 이름이 진짜 아름답다.
술도 진짜 아름다워서 이런 소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술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성분들이 아마 약한 술 되게 좋아하면 이런 술 뭐 4병 먹을 수 있어서 이렇게 같이 이런 두 페링 준비해봤습니다. 그냥 해? 혼자서? 조금 혼술 조금만 트윈 어 오케이 보세요. 뭐 먼저 오케이 맞추기는 찬찬찬찬찬 해야 돼요. Ready? 먼저 찬찬. 나쁘지 않아? 좋은 페어링. 진짜 진짜. 비슷해, 예, 네, 이런, 네, 네, 마늘, 생강 이런 재료 쓰니까 써서 이런 맛이 나왔어요. 그, 네, 네, 이런 특별 포인트는 깔끔한 이런 술 필요하죠. 다른 사람 위스키 먹고 싶은 사람 한 손으로 맞추게 잡고 더 찬찬찬. 50도 있는데 조금 깔끔해요. 네, 네, 이런 네, 같이 매웠는데 조금 조금 취해. 이런 캠핑 좋은 아이디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캠핑 가기 전에는 미리 준비하고 같이 가지고 하면 거기에서는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집에서 아마 생각해보니 집에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캠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스는 맛있게 좋기는 한데 아마 다음번에는 삼겹살 소주도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만능 소스로 여러 가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무리. 네. 오, oh, goodbye. Thanks, guys. See you next time. 구독, 좋아, 알람 설정.